정훈이 고이봉주 작곡가의 꽃밭에서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인생 다큐 마이웨이 가수 정훈이가 고이봉주 작곡가를 추억했다. 10일 방송된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정훈이가 명곡 꽃밭에서의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날 정훈이는 안개, 무인도, 꽃밭에서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준 고이봉주 작곡가의 묘소를 찾았다. 정훈이는 이봉주 선생님은 인간 정훈이를 가수 정훈이로 만들어준 분이다. 그래서 정훈이라는 가수한테는 이봉주 선생님이 빠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훈이는 처음 꽃밭에서의 멜로디를 들었는데 너무 예뻤다며 선생님이 내가 제일 깨끗한 마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이 노래다. 이 노래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75년 12월 내가 대마초 파동에 연루됐고 다른 가수들이 모두 꽃밭에서란 곡을 탐냈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이 곡은 훈이 거다라며 주지 않으셨고 나에게 주셨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